벌써 이렇게 막 재밌으시죠? 기대되시지 않나요? 인류는 구원밖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안 해서 안 되지. 하면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이 일과 중에 엄한 일에 정말 열심히죠.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욕심이 통한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이런 영적인 사업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에는 그렇게까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보면 또 쓸데없는 데 많이 투자를 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영혼육을 지금 곧장 바로바로 건강하게 하는 일에 끊임없이 투자하시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좀 못된 논리들이 하느님 마음이다. 뭔가 이렇게 내 노력보다는 하느님이 싸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피하세요. 그런 분들은 전혀 영성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끝없이 하늘과 사람이 감응하면서 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늘이 싸줄 거다 하는 거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영성의 비결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른다는 무식의 그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느님이 싸준다고요? 하느님이 그렇게 싸주면 인류는 이미 다 구원됐어야 됐어요. 결국 올바른 방식으로 노력한 사람만 결과를 얻게 돼 있습니다. 그 지당한 이 현실이 입증하는 이 지당한 얘기를 흐린다. 그건 다른 속셈이 있거나 무지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무지하거나 자기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떤 욕심 때문에. 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노력한 만큼 하늘은 대가를 주게 돼 있어요. 올바른 노력을 해야 될 방법을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끝없이 인간의 수작입니다. 예수님이요? 끝없이 노력하라, 회개하라, 끝없이 강조해요. 끝없이 인간적인 노력을 예수님도 강조했고, 모든 사도들이 행위대로 받을 거라고 다 강조했는데, 갑자기 요즘 교회에 가면 인간이 할 필요가 없대요. 하느님이 구원하신대요. 네가 노력하는 건 신성모독이래요. 하느님이 다 해줄 건데 네가 왜 지랄이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달콤하거든요. 딱 듣고 싶던 얘기 들었어요. 그 주는 버팁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 하면 또한번더 걸어줘요. 체면을 까불지 뭐. 넌 하늘이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하늘은요, 지금 태양이 지금 빛을 뿜어내고 있죠. 우리가 눈 감으면 그런데 그 태양이 나한테는 없는 게 됩니다. 눈 뜨는 건요, 내 노력이에요. 내가 눈 떠야 돼요. 내가 눈뜬 만큼 빛이 들어와요. 근데 그 노력은 노력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마라. 하늘이 알아서 하게 해라. 아니요, 하늘이 볼 때는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눈 뜨고 이 빛을 본인이 소화해내는 만큼 그 하느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삶에. 그 노력을 배제하고 얘기한다는 건 사기입니다. 100% 사기니까. 그 인간의 적절한 노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노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뭘 해봐도 안 되더라. 그냥 하지 말자. 이해는 돼요. 뭘 해봐도 안 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겁니다.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아, 나 온갖 거다 해봤는데, 컴퓨터가 안 돌아와. 뭐 해봤는데, 손으로 때려보고, 발로 차보고, 위에서 떨어뜨려보고, 이런 거죠. 그럼 당연히 안 되죠. 점점 망가져가고 있죠, 지금.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껐다 켜. 뭐, 돌아왔다. 그럼 이게 내가 할게 아니었구나. 이게 잘못된 결론이죠. 올바른 방식의 노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늘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그거 엄청난 노력이에요, 여러분. 늘 깨어있으려면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 종일 살아야 돼요. 못 해요. 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을 노력 없이 받겠다라는 발상부터가 성경을 아주 뭘로 보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요, 정말 우습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누구 말을 지금 더 믿는 거예요? 목사님 말. 같이 공부하는 자기랑 똑같은 수준의 그 사람들 말이 그렇게 근거 옥조로 들려요. 나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너도 하지 마. 맞아요. 나도 안 되더라. 당연히 안 되죠. 아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해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안 해본 사람들끼리 이미 결론 다 내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죠. 제가 다른 말 듣지 마라. 제 말도 듣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고 쓰였는지 보시고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전 그걸 도와드릴 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하고 어긋나 있는 지금 그 이런 교회의 흐름들 말씀 살짝 드린 거고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통렬하게 비판하시는 내용에 해당돼요, 사실은. 지금 교회라고 해도 딱 맞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시작하면 2장에 나오는 게요. 2장, 3장에 걸쳐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시예요. 사도 요한한테 환시로 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다 좀 전해줘라 하면서 막 욕을 시작하세요. 통렬한 비판을 하세요. 그게 다 이제 뼈와 살이 되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도 그러니까 심각하게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타락하고. 지금 볼 때는 초대교회가 지금보다 100배 낫다고 하는데 그 교회들도 예수님 볼 때는 양이 안 차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 생각하시면서 좀 읽으시면 좋습니다만, 제가 통렬하게 막 비판하신 부분을 다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이걸 다못 읽어드려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복음의 이제 저자가 또 계시받은 내용인데, 그 2장, 3장 읽어보시면, 뜨끔뜨끔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만, 저는 좀더 희망이 되는 얘기 쪽으로 좀 추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얘기들, 권고죠. 비판과 사실은 비판과 권고가 나오는데 비판 부분보다 이제 권고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그걸 알아내야 되니까 아, 못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 당시에도 그랬겠구나 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냐. 그 얘기에 초점을 두고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남바 제가 붙여놓은 게 그게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에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럼 7번까지 있겠죠.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비판을 하시고 격려해 주시니까요. 자, 그 그림 있죠. 그림 어떠세요? 생소하세요? 제 예배소서 강의 들으셨으면 그때 한번 설명드린 내용인데 그림 혹시 생소하신 분들 계시면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예수님의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그 짚고 갈게요. 사도들이 생각한 예수님이요.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는 이런 얘기를 안 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입장을 제가 다 빼고 얘기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원육성 강의만 해서 올렸어요.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 한적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도들의 입장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 성경 올해부터 작년부터 시작됐죠. 올해 뭐 이제 몇년 갈지 모르지만 꽤갈것 같아요. 신약 성경 전반을 다 다뤄드릴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 입장은 사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보지만 나머지 이제 사도들의 글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도들의 입장도 알아야 돼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도들의 입장도 정리해서 이제 소개를 많이 해드렸어요. 유튜브에 최근에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의 핵심만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입장, 예수님을 보내고 나서 이 사도들이 이제 기독교를 만들고 이제 전파하고 할때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얘기하시던 입장인데 좀 달라요. 예수님 본인은 철저히 본인을 인간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럼 사람의 아들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이제 메시아예요.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제일 하나님에 가까운 인간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그 정도로 말씀해요. 자기가 성자라는 사실 충분히 자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와 성자의 관계. 성자는 인간입니다. 영, 혼, 육의 존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성령 포함해서. 성부의 작용이 성령이니까 성부, 성령은 다 영입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영은요, 인간이 볼수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 봤다는 건요,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인간적 모습으로 보죠. 그거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무의식에서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영이시다고 했죠, 영.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하나님은 영이라서 인간이 예, 본자가 없다. 오직 독생자, 그 아들만 봤다. 그때 봤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수 없는데 아들은 봤다. 그 봄이라는 게 형체를 본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는 거죠. 일반인은 모른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 놓고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은 저자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옥좌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다고 또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벌써 이것도 충돌이 나요. 성령은 그럼 그 보이는 분이에요? 안 보이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아무도 본 사람이었고 영이시기 때문에 못 봤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가니까 또 앉아 계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어딘가에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만유 안에 거하시며 만유를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그분이에요. 영이시라고요. 영. 영은 우리랑 차원대가 다릅니다. 영혼육에서 혼과 육은 이 우리 4차원 시공간 안의 세계고 영은 그걸 벗어난 세계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도 혼과 육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최소한 혼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습을 보려면. 육은 없으셔도 혼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 육신으로 지구에 오시기 전에 혼으로서 존재하셨는지 아닌지 그건 뭐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아무튼 영혼 육의 세계 이 영혼 육을 갖춘 세계로 들어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성부 성령은요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자는 들어온 분이고 우리 혼과 육의 세계로 영으로 남아 계신 분들이 성부와 성령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더라도. 벌써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오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뭘 봤다 그러면 다 오감입니다. 그러니까 오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하나님 봤다는 건요. 사실은요. 그냥 그거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환시예요. 환시라는 거는 요한의 무의식에 이게 나타난 겁니다. 진실이 요한의 무의식을 거쳐서 표현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한이 살았던 시대의 문화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실제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모른다고요. 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환시를 보게 되면요. 그 시대에 맞게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시대에 살면 여러분 아마 어디 빌딩에서 만나실 거예요. 조선시대에 살면요. 기와집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러 갔더니 딱 아주 궁전. 막. 본 게 딱 경복궁 수준이면 경복궁 같은 궁전이 나오고 자금성 수준이면 자금성 같은. 왜 중국의 그 하늘나라 얘기는 다 옛날 갑옷을 입고 있을까요? 신장들이. 요즘 현대화 됐을 수도 있는데. 요즘 만약에 하느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하느님이나 신장들을 만나면요. 다르게 천사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의 무의식에 의해서 투영됩니다. 실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실체는 있더라도 여러분 무의식을 통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그 시대의 그 문화 수준에 맞게 그 사람들 내면에 구현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매일 보는 것 중에 이 하나님의 계시로 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요. 지금 내 삶의 그런 늘 접하는 그 문화로 나타나지 예, 실상 그대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요. 실제로. 투영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를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자기가 늘 접하는 문화에 맞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도 하나님을 인격처럼 본 거예요, 요한이. 근데 그 본 요한마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예수님만 봤다. 왜? 영이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도 환시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만나요. 이런 모순을 아셔야 돼요. 만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환영입니다. 실제로는요 사도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성부는 예수님한테는 이 성부 성령의 이 영의 세계가 이 혼과 육 피와 살을 가지고 표현되면은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인간 철저히 자신을 나는 인간이다. 인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있는 인간이다. 그대들도 그래서 다른 성도들도. 다 나처럼 되라. 나랑 연결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된 것처럼 나랑 연결해서 나처럼 되자. 나의 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한테 오면 인간성도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 성부, 성령, 성자의 삼위일체성이 강조됩니다. 삼위일체가 교리화된 것은 나중이지만 사도들한테 보면 이미 사도들 안에서 이게 삼위일체적인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도들은 제가 그 그림을 도와드리는 게 성부 하나님이 가장 근원이라면 본체라면요. 예, 본체라면 예, 이 본체의 작용으로서 예, 성자 하나님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본체 부분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떤 진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는 그 성자, 여기서 성자는 예수님을 바로 떠올리시면 안 되고 사실은 성부에서 파생된 거라는 겁니다. 사실 성부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부가 더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신성을 가진 존재가 나왔어요. 그런데 성부로부터 나왔는데 뭔가 속성이 다른 부분이 본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성부가, 성자는 진리의 형상, 여기 사랑이라는 진리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붙여놓은 거예요. 자, 부자관계라는 얘기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나왔는데 예, 하나님의 본체에 해당되는 부분에 본체, 이 부분이 더 본체라면 이 부분은 뭔가 더 진리의 형상,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런데 밖으로 실질적으로 작용을 할 때는 예, 이 성부가 작용을 할 때는 성령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성부, 이 성부와 성자 사실은 자, 성부의 작용이 성령인데 또 성자의 작용이기도 해요. 왜? 어떤 진리의 형상을 구현시키는 게 성령이니까. 그래서 성령은 성부, 성자 다음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삼위일체적인 위격이요. 보면 사도들 머릿속에도 있어요. 구체화된 건 나중입니다. 예, 아우구스티누스 거치면서 삼위일체론이 구체화되는데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도 성자 그리스도는 예, 하나님의 본체단 말도 해요. 사실 하나님이 본체인데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을 성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자, 이제 역사적 그리스도에서 뭔가 좀 더 진리가 추출된 겁니다. 자, 이 사도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가 역사 안에 혼과 육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아무리 인간이라고 해도 이 무슨 윤회설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안에도 뭐 윤회적인 부분 요소가 발견되긴 합니다만 그 당시 전반적 흐름이 윤회를 가지고 분석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뭐 수많은 생을 쌓아서 저렇게 됐다라고 보기보다 갑자기 어떤 인간이 태어났는데 진리를 막 구현해요. 여러분 윤회론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일까요? 그 사람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거 아닌가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예수님 입장은 이겁니다. 내가 사람 중에 제일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니까 내가 사실은 그대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말한 대로만 나는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자들 입장에는 진짜 길이고 진리가 그리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일시적인 생명, 사람의 모습으로 왔나 보다. 어떤 진리가 여기 형상이라는 건 진리입니다. 성부의 진리적인 어떤 모습이 성자고 그 모습이 예, 혼과 육을 갖고 등장하면 이 영적인 존재가 혼과 육을 가지고 자 영혼육 그러니까 영혼육이 온전하게 등장하면 현상계 안에 그러니까 영이 혼과 육을 입으면 성육신이라고 하죠. 말씀이 육으로 표현되면 우리가 아는 성자 여기서는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제가 화신이라고 불교식 표현이 좋아서 여기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법신입니다. 불교에서도 석가모니 역사적 석가모니가 있고 석가모니를 통해 구현된 진리 있죠. 그건 석가모니의 법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 사도들한테 이제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 우리가 본 혼과 육으로 나타난 석가모니는 아니 예수님이 진리가 현상계 안에 표현된 모습이고 그 안에 이렇게 이 혼과 육으로 표현된 그 진리 자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본 그 진리가 하나님의 본질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이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으로 올라갑니다.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으니까.
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준 적은 없어요. 아버지 보여달라니까 역정내셨다고요. 나 보면 모르냐 했어요. 나를 보면 모르냐. 그러니까 성자를 봐야지 성부는 너네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자를 봐라. 성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진리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육신으로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아버지 사실은 성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성자성이고 그 성자가 현실화된 걸 도와주는 것은 성령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이 육신, 혼과 육신으로 표현된 존재가 우리가 아는 예수라는 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자는, 여기서 성자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는요. 이제 그리스도 해버리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그리고 자 요한복음 시작할 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실 때 말씀도 계셨다. 진리라는 건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실 때 말씀, 성자도 계셨다. 성부 계실 때 성자도 계셨다. 그 만물은 다 보세요. 이 진리대로 말씀대로 우주가 창조됐겠죠. 말씀과 함께 우주가 다 창조됐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돼요. 지금 예수님이 창조주가 됐다고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 과정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만난 거는 예수라는 아버지 뜻 그대로 산다는 인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뜻 그대로 산다는 인간을 만났어요. 윤회론이 전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생에 많이 쌓아서 그렇게 갔으려니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랑 똑같이 태어났는데 한 아버지의 진리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 진리가 인간으로 나타난 거구나. 그러면 아버지와 아버지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영. 자, 진리의 영인 성령.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 그리고 그 본체로서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작용하고 있는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의 본체인 성부.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 예수님 안에도 삼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혼과 육으로 표현되기 전에. 그 예수님의 성령 안에 들어가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그 안에 갖춰져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안에 계시는 아버지, 성령, 그리고 성자. 이 세 가지 요소를 본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신학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만난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그게 지금 기독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거죽으로 나타난 성자보다 지금 더 중시하고 있는 건 그 거죽을 통해 표현된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 성자. 하나님 자체, 성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진리를 이 혼과 육의 세계, 피와 살의 세계에서 구현하고 계시는 그 작용, 성령. 요 세 가지. 요 정도면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지금 그 우리 중세에 무슨 엄청난 신학적 논의를 다 보셔도 이 내용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게 있어요. 당시 사도와 제자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그 성령을 만났을 때, 아, 예수님 내면에도 이런 게 계셨구나. 결국 자기의 이제 성령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성령 체험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만나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더 이해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아,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내 안에, 우리 안에도 지금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성부를 만나고 예, 이 성부의 작용으로서 성령으로 인해 내 삶을 유지해 가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가 구현해야겠구나. 사랑을 실천해야겠구나.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뭐냐? 사랑이 뭡니까? 예, 황금률이에요. 사랑이 구체화된 게 황금률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너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먼저 줘라. 이거죠.
반대로 말하면 너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이게 사랑의 법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요, 법이. 모든 율법의 뿌리예요. 모든 율법,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모든 율법의 골자라고. 모든 율법의 골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저 황금률의 화신이었던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더 쉽죠. 사랑의 화신. 이런 말을 쓰잖아요. 사랑의 화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데아가, 진리가, 로고스가 혼과 육을 가지고 살아 움직였던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온 그리스도보다 더 본질을 보는 거예요. 사랑이란 진리가 이미 하느님이라는 걸 본 거니까 삼위일체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어도 당당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이란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까지 있죠. 요한 그 서에 보면.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이요. 그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그 화신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자란 개념도 이미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위격으로 넣어드려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그게 철저히 예수님을 통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이제 제 과감한 주장입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 갔더니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셨죠, 아버지가. 그러면 이 요한 입장에서 뭐냐면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또 나타나요, 환시에. 따로 있는 것 같죠?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요, 예수님 내면에 있는 하나님, 성령, 성부, 성령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에 계시는 성부와 성령이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분리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은요, 오감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은 누구겠어요? 그 제일 꼭대기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요. 그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은 사실은 예수님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이 환실을 통해 보여주는 건 예수님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또 뽑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의인화해서.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지, 안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느 보좌에 계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죠. 되게 웃긴 형국 아닌가요? 아버지 앉아 있고 이 기업이 굴러갈 수 있나요? 옆에 오른쪽에 아들 앉아 있어요. 실질적인 그 권력은 누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편 오른쪽 자리는요, 내 권한을 다 물려준다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셔서 뭐 하시는 거죠? 둘이 뻘쭘하게 보고를 어디다 하고 결제를 어디다 받아요? 되게 황당한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 예전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거는요,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요, 모든 권력을 물려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국 우리가 읽어낼 거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하니까 환시를 봐도 진짜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 같이 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혹시 환시 중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환시를 볼 수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실상은 뭐냐? 하나님은 영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영이 혼의 세계, 육의 세계에 드러나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이 우리 현상계 안에 모습을 나타내면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의 본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삼위일체라고 이 나중에 교리화된 것들이 그 전에 사도들한테 이미 보여지는 게 충분히 보여져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믿고 계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게 엄청 복잡한 어떤 그 신학적 논인데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창조됐다. 그렇지. 근데 그 당시에요, 예수님이라는 사람들하고 빵 막 먹고 또 막 싸우고 막 이랬던 사람들 입장에서 같이 놀고 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쩌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까 이거죠. 실제로 육성을 뒤져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쩌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 부분을 제가 관심 갖고 본 거예요. 사도들은 같이 이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라서 이렇게 분명히 알고 지내던 사이들일 텐데 어쩌다 거기까지 갔을까?
예수님한테서 뭘 봤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한 그럼 하나님관이라는 건 어떤 모습일까? 지금 우리가 막연히 아는 게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알아내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어본 바로는 그분들이 생각한 거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이란 한 인격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 내 안에 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사랑이 뭡니까? 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양심 있죠? 그거를 그 당시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안에서 양심의 진리가 그 작동하죠. 그럼 그 양심의 진리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속 지금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안에 그걸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인도했던 성령에 있던 그 진리가 내 안에도 똑같이 있어서 그 진리가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죠. 이걸 사도들한테는 간단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예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된 그 진리도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본질이잖아요. 자, 역사적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이죠. 양심이죠. 황금률이죠.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성부가 성자의 본체지만 성부의 뜻은 사실은 성자니까 성자가 하나님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부의 그 본질적인 그 메시지는 성자가 갖고 있잖아요. 사랑하라. 그럼 이렇게 되면 성부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뿌리로서 역할만 있지 본질적인 요소는 말씀이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서 성부는 철저히 말씀이었어요.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사도들한테 진리의 말씀은 누구예요? 성부가 아니고 성자예요. 이게 바뀌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육성을 읽을 때랑 사도들의 글을 읽을 때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봐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진리, 말씀 그러면 성부, 성령의 세계였다고요. 본인은 진리와 말씀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자 역할을 이겼다. 근데 내가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봐도 길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사도들한테는 그냥 진짜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었던 거예요. 이때는 그럼 사도들은 뭘 봤다고요? 예수님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육신을 통해 표현된 그 진리를 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라고 봤는데 성부에서 분리해서 성부에서 나온 성자라고 본 거예요. 성자성. 그리스도.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겠냐고요. 자, 예수님은 하느님이라고 불렀던 요소를 지금 성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랑하라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그거를 그 영원한 메시지를 여러분은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양심의 진리가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 명령을 하고 여러분이 그 이 진리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건 성령이고 메시지는요 성자가 돼주는 거고 이 모든 일은 다 성부의 뜻인 성부의 작용인 거죠. 성부가 뿌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도들은 이해를 해요. 그리스도의 위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신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사도들의 글은 그렇게 읽어야 돼서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할 때는 거기까지 설명할 수가 없어서 요한의 메시지는 다 폐지하고 예수님의 육성만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의 원 육성 관점에서 궁금하시면 예전 요한복음을 보시고 지금 제가 주로 해가는 강의들은 그 사도들의 입장을 밝히려는 겁니다. 지금 이 토요 강의를 통해 주로 하려는 건. 그 외에도 또 예수님 원 육성을 다시 밝혀드리려고 또 요한복음까지 사대복음 한번 다시 또 읽어드릴 거예요. 그거는 제가 평소적이 학당에서 읽어드릴 거고 토요 강좌 때는 주로 사도들의 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자료, 번역 자료 보면서 또 이렇게 찾아갈 겁니다.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꿈꾸는 거는 온 국민의 사도화. 전 어느 교회보다 더 짱짱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사도화 돼서 한국에 가면 무섭다고 거기 딱 가면 성령 깨어있고 막 안에서 양심 성찰. 무섭게 돌아가고
24시간 알약처럼 그 막 도로 실시간 검사 중. 양심 욕심 52% 50 빨간불 막 들어오고. 지나가다 음란한 거 보면 막 빨간불 들어오고. 다시 빨리 깨어서 막 몰라 몰라 하고 수습하면 다시 성령 안에서 다시 자기 마음 추스리면 파란불 다시 들어오고. 요즘 공기청정기 제일 무섭죠. 막 빨간불 들어오면 미세먼지 요즘 제일 민감한. 미세먼지 들어온 것처럼 이 우리 안에서 이 뭔가 이렇게 마귀, 음란 마귀들이 작동하면 무섭게 막 작동하고.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 존재들이 이 한국에 가면 우글거린다. 거기 가보면 천국이 뭔지 알 수 있어. 이런 말 나옵니다. 왜? 그런 존재들은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천국이 나중에 강림하는 거 기다리시는 분은 하수입니다. 천국이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왜? 성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미 그분은 천국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도들의 모임이라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그 성도는 하나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인 성자 쓰는 거예요. 성스러운 물이란 뜻이에요. 성도가. 거기 왜 성인 성자 쓸까요? 성부, 성자, 성령과 연계되어 있는 성스러운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인 성자 붙이려면요. 그거는 유대교부터 성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유대교에서부터 성도라는 말은 거룩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거룩해져 버렸다고요.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우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죠. 내 힘으로 거룩해지진 않아요. 인간 에고는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인인 척 해봤자 척이고요. 다 똑같아요.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성령이 임해야 본질적으로 이 영혼 육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50보 100보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성령이 안 임했는데 성인처럼 구는 사람 있죠? 빨리 피하세요. 그분은 좀 위험한 상태. 좀 말기까지 가신 분이에요. 일반인은 그렇게 못해요. 양심에 찔려서도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데 성인처럼 굴죠. 성령이 강림 안 했는데 아주 중증입니다. 소시오패스예요. 그런 존재들은. 그러니까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성인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제일 미워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놓고 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욕 안 했어요. 성인인 척하는 바리새파들한테 집중 포화를 막 하죠. 그냥 막 눈 뜨면 욕하세요. 야, 이 화 있을진저 망해버려라 죽어라. 마귀의 자녀들아. 입만 열면 욕하신 분은요. 예수님이 성인인 척하는 사람. 성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사람. 왜? 성령이 강림 안 했는데 성령이 강림한 것처럼 구는 사람. 사기꾼이거든요. 영적 사기꾼이에요. 욕심 부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마귀의 자녀라는 걸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마귀의 화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마귀의 화신이잖아요.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시켜줍니다. 정의감을 불타게 해줘요. 근데 성인인 척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최악입니다. 함께 지옥 가는데 천국 가는 줄 알고 지옥을 같이 가요. 자, 마귀 자녀를 만나면요. 저렇게 안 돼야지라고 생각이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따로 욕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따로 욕할 필요가 없는데 성인인 척한 사람은 예수님이 계속 욕을 안 해주면 일반인은 그 사람들을 성인으로 본다고요. 일반인 눈에는 성령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저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 있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신 거예요. 그게 왜 무섭냐? 성령이 강림 안 했는데 성령 강림 받은 것처럼 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배운 사람도 같이 천국 못 가고 다 같이 못 가요. 지금 성직자분들 깊이 명심하셔야 돼요. 오버하시지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안에서 성스러운 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형상이 자신의 본성으로 딱 박혀 있어요. 그 성도 소리 들을 정도면 사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과한데 진짜 성도는요. 여러분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이 된 그런 것을 입었다 그래요. 묘한 표현인데 새 사람을 입었다는 표현인데 여러분 영혼육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혼을 입으신 거예요. 기존 혼이 아니라 새로운 혼을 입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혼과 육을 입었다는 걸 본질적으로 혼이죠. 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혼은 육신을 따라다니 육신의 본성을 자기의 본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령을 만난 뒤에 성령의 본성을 자신의 본성으로 삼은 그 혼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혼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그거는요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노력은 해줘야 되지만 노력이 과해가지고 성인인 척 해버리면 엉터리가 되고요.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성스러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어서. 성령이 여러분 영혼 안에 딱 이게 이 삼위일체 성령이 박혀 있으면 여러분 안에서 끝없이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고 해도 끝없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한테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혼을 바꿔놔요. 성령은 전지전능하죠. 여러분 안에서 전지전능한 작용을 합니다. 혼을 다 바꿔놔요. 이게 진리인지 알게 도와주고요. 진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상황을 만들어주고 계속 해줘요. 그러니까 하는 거 거기에 적절한 노력만 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적절한 성령이 안 도와주는데 과한 노력으로 성인처럼 굴어버리면 망치는 겁니다. 이거는 병원 가셔가지고 아프다고 해야 치료를 해주는데 병원 와가지고 건강한 사람인 척해요. 안 아픈데요?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묻는 말에 맞춰서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막 그런 사기 많이 칠 때 있는데 이런 거 미리 외워놓고 몇입니다. 보입니다. 자, 건강한 척 하는 거죠. 속여버리면 이건 최악이에요. 안 보인다 그러면 뭔 대책이 나올 텐데 보인다고 뻥을 쳐버리면요. 황당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사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본성이 교회 다니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본성이 하나님 본성으로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도 바울의 고민처럼 내 안에서 욕심법을 미치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성령법을 미치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 이게 둘이 싸우고 있다. 힘들다. 요 정도 고백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 그래요. 놔두면 무조건 육신의 법을, 욕심의 법을 좋아하고 육신의 법을 따르는데 아,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막 반성하고 마음을 막 만들어야 성령법을 좀 따르고 싶어진다. 그건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 성도가 아니에요, 아직. 그냥 이제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교회에 다니실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말한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는 나가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 본인이 성도여야만 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연합인 그 교회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나면 이미 하나님 자녀죠. 그럼 하나님의 성소에 산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 거하신다는 게 다 이걸 다 해서 성령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 성령이 천국이에요. 이게 본질로서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안에 거하시면 천국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원래 성전에 누가 살아요? 제사장들이. 성전 출입은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이상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제가. 이게 다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다. 그럼 이미 천국에 살고 계셔야 돼요. 천국 사정을 이겨 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그 천국 구경 못 해본 인류들한테. 아, 천국에 산다는 건 말이야. 하루하루 내가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진리가 날 인도하셔. 계속해서 인도하셔. 그런데 분명히 나한테도 욕심이 있어서 육신의 법을 좋아하긴 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셔. 그래서 내가 적절한 노력만 하면 욕심을 이겨서 하나님 법이 승리하게 할 수 있어. 요 정도는 되셔야 돼요. 요 정도 되셔야 이 천국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게 뭔지, 하나님 자녀가 뭔지 알아요. 본성이 안 바뀌면 여러분은 그 기독교식으로 하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기독교가 좀 말이 세요. 불교는요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 범부의 자녀라 그러지. 자, 화엄경 보면 일지보 살 때 성도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범부의 집안에 태어났던 존재가 열애의 집안에 태어난다고 해요. 종자가 바뀌어요. 그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기독교에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갑자기 나는 무슨 뭐 김씨 이씨 그 집안의 자녀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범부 집안의 자녀였는데. 출신 성분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불교 같으면 열애의 자녀로 바뀌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종자가 바뀌었는데 이 혼이 바뀌었다는 혼의 뿌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혼의 종자가. 혼의 근본 종자가 욕심에서 이제 욕심이 없는 건 아닌데 양심의 종자가 딱 심어진 거예요. 제대로 내 영혼에 이 성령 임해 가지고 영이 각성되면서 혼까지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요, 뭐 외국은 말하지 말고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 가면 성령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죄사함 시켜주고, 자, 이게 예수 1차적으로 원죄를 사하는 거예요. 원죄 사해주고, 성령 받아라 해줘야 돼요. 예수님처럼. 죄 사해준다. 죄사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전 단계입니다. 죄를 사해주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성령 받아라. 그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동전의 앞뒤예요. 죄사함과 성령 받음은. 근데 이제 죄사함이라는 건 포인트가 이제 기존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죄를 벗겨줬다는 얘기고 이제 무죄가 된 거죠. 유죄에서 무죄가 됐고 그게 뭐냐 본질이 동전의 뒷면으로 보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하나인데 말 의미만 가지고 보면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시는 겁니다. 그거 해줘야 돼요. 이게 사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 대신해서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죄사함 해주고 성령 받아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천국에 살게 해주신 거예요. 영생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거는요, 성도랑 뭐가 또 다르냐? 성도는 하나님 자녀고 사도는요, 예수님이 하시던 사업을 이어서 할수 있는 정도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더 이제 그 멘토 역할을 할수 있는 성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던 일이 뭔데요? 그러면 이제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남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남들까지, 자기는 그 기본이고, 남들까지 성령 죄사함 받게 해주고 성령 받게 해주고 천국에 산다는 게 뭔지 가르쳐주고 어떤 식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사역이 지상에서 구현돼야 되는지 실감나게 말해주고 인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요게 되는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요이 모임 원래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교회라는 건 그냥 그 건물을 말할 때는 회당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회당, 교회라고 할 때는요. 이 교도들의 모임 회자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에 다 성령이 강림해 계시면, 여기 사진에는 안 박히겠지만, 요거 하나씩 지금 이렇게 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요거 뜹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떠요. 여기 이제 성령이 들어섰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서서 보니까, 내 욕심 나는 것만큼 양심이 나요, 이제. 그러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욕심 나는 것만큼 양심 나요. 욕심 좋은 것만큼 양심 좋아요. 그래서 이제 비등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요것도 미치게 좋고 요것도 미치게 좋아요. 근데 그전에는요, 이게 미치게 안 좋아요. 요게 좋지. 그리고 그전에 교회 가서 좋다는 건 욕심에 변형된 모습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 뜻이 좋은 게 아니라 가니까 막 친목 쌓아서 좋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삶의 여러 그뭐 유익함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달라져요, 상황이. 요런 게 성도다는 것만 알고 가셔도 오늘 하여튼 남는 장사입니다. 구원이 뭔지 실감나게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